아니야.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골라먹지 말고. 저 안 그러는데. 형, 좋은 거예요. 양치하라. 야, 피규어 하나 얻으면 안 돼. 사주해. 뭐 말할래 했지? 아,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. 형의 공부를 받고 싶어요. 곡 하나만 써주세요. 네, 좀 써볼게.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. 싫다 그랬네. 누나 리더. 마무리 좋았어. 마무리 좋았어. 이제 양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. 그리고 제가 방탄소년단의 거의 칫솔 소비량 1위인데 보통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약간 이해가 가지 않죠. 네. 앞으로는 네,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 이제 무조건 달아요. 형 이제 칫솔 1호 가시고 그래. 없다 얘들아. 물 샀어요. 20초. 몇 짤? 27짤. 저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미없어요.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. 형 맨날 운전해주세요. 쥐요! 형이 제일 멋져요. 이거 하면 돼? 여러분들 제일 웃겼어요.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남았어요. 모든 국민들이 아는 칙칙폭포 기차놀이 여러분들 즐겨보세요. 우리 윤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. 자켓 찍을 때마다 짐이 더 많았어요. 위로와 감동이 되고 살쪘어요. 속 영원하자. 저는 김카 사장 좋았어요. 그게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. 그렇지. 다른 거는 소생불가. 알겠습니다. 파이팅. 내가 한 게임 주장하냐? 덕분에 못생겼다. 골드크로 생기면 연락주세요. 저한테 데이드림에서 팬이 나 에어플레인 한 번 빌려주면 안 되네. 봐봐, 월드와이드 핸섬 보고 싶으면 전화해. 영원한 희망 국제형. 화이팅. 형 좀 늦게 자는 스카이 빌려. 끝. 아, 타이어 형 아파요.
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내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. 지금 너 어린 왕자한테. 지금 나 방 문 잘 보고 다니고, 그리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, 문 항상 닫고 다니고. 형 방 문도 좀 닫. 아니야, 나름 괜찮아. 제 방에 왜 이리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.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. 그런 김에 식사 또 잘 치우고. 제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. 내 동생. 자꾸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어지러운 사람은 아니고 그 휴가 강의에 아, 내 방도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,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.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.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슈가 형의 노래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